오케이. 10과 중2 본문과 기타 부분 복습하기 시험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 At the Pasture죠. 애완동물 가게에서. 오케이. 그래서 난 태어났다 그러고 있죠. 난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In a pasture. Pet shop에서 애완동물 가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가게는 이 말이죠. 애완동물 가게는 어떤 그들의 주민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뭐로? 동물들로. 동물들은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 그들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죠. 그들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중요 문장이네요, 이 문장. 예,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엄마와 함께 긴 머리의 귀여운 소녀가 엄마랑 같이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 긴 머리를 갖고 있는 이죠. 긴 머리를 갖고 있는 소녀가 귀여운 소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 자, 이거 중요한 동사죠, 이거? 그렇죠. 들어오. 봤어요. 또는 들어오고 있는 중인 소녀를 봤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동물들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은 그녀의 애완동물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엄청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난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as born 하면 되겠죠. I was born in a pasture. It was filled with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s. It was filled with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느 날, one day, I saw a cute girl. cute girl은 cute girl인데 이런 머리죠. 그래서 I saw a cute girl with long hair coming into the store with her mom. Hey, all the animals there wanted 되다 되는 것 to be a pet. All the animals there wanted to be her pet. I was so lucky. Hey, 그래서 일단 born에 대한 설명. 새끼를 낳다라는 동사가 있죠. bear가 있습니다. bear 동사니까 당연히 3단 변신 bear or born이라고 했죠. bear or born. 뭐 곰이란 뜻도 있지만 새끼 낳다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 원형이 되기도 하지만 bear의 과거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PP형이죠. 얘가 새끼를 낳다니까 태어난 과거 시제로서 수동태라고 하는 그 문법이죠. I was born in a pet store. 예, 그 다음에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The store 대신 왔겠죠. The store was filled with. 이거 수동태 할때 be filled with 많이 했죠. 같은 표현 it was full of도 되죠. 이거는 짝이 맞는 것끼리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It was full of. It was filled with animals.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얘 일단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부터 살펴보면 얘는 현재분사죠. 이거 주요 문법이네요. 현재분사. 뭐뭐 하고 있는이니까 형용사니까 동물들을 꾸며줄 수가 있죠. 어떤 시니까 현재분사 어떤 시라고 얘기했죠.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다 불가능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생략되었느냐? 여기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됐죠. 그렇죠. animals니까 뭐 that이나 which 그 다음에 단수냐 복수냐와 그 다음에 시제 얘와 얘의 눈치를 보고 여기에 be 동사를 결정하죠. 시제 과거고요. day죠. 그럼 여기에 which were가 생겼던 거죠. It was the store was filled with animals which were waiting for their new owners. 그래서 이걸 보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 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생략할 수 있냐? 현재 분사도 형용사 어떤 시로서 앞에 오는 animals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뭐 it은 the pet store 앞에 나왔던 걸 대신 다시 얘기하니까 대신 the를 쓰고 the pet store 대신 왔죠. The pet shop was filled with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s.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동사 하나 보이죠? 봤는데 뭘 봤냐 하면은 긴 머리의 소녀. 안만 길어봤자 이거 her죠. 그녀를 본 겁니다. 그녀는 그녀인데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각 이거 뭐 이런 구조라면서 맨날 얘기했습니다. see a doing
현재 분사, 이거 동명사로 착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뭐 하고 있는 누군가, 들어오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이거 말고 이거 된다 했죠. 뭐 이건 당연히 안될 거고요. I saw a cute girl with long hair come into the store with her mother. 이 문장 맞춰 연달아서 중요한 문장,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분사가 명사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자, 근데 여기에 무조건 현재 분사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동물들이 기다리죠. 동물들이 기다리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멀이란 명사와 웨이트라는 동사가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동물들이죠. 하고 있는 동물들. 때때로 여기에 나중에 뒤에 나올 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뭐 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이니까 여기 현재 분사 써야지. 이렇게 과거 분사, waited 같은 형태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all the animal, all 뒤에 복수명사라 했죠. 뭐 같은 표현은 every animal ther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Every animal there wanted to be her pet. All the animals there wanted to be her pet. I was so lucky. 자, I was so lucky라고 하는 걸로 봐서 내가 뭐가 됐다? Be her pet. 내가 그녀의 애완동물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파. 그 소녀가 나를,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다라는 동사가 있죠. 가리켰고, 그리고, 그녀가란 말이 생각됐겠죠. 그녀가 저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왔다. A를 B로 데리고 가다라는 표현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녀의 집에서. 과거 시제겠네요.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왜 행복했는지 나오겠죠?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녀가 저를 잘 돌봐줬습니다. 여기서 과거 시제고요. 자, 어떻게 잘 돌봐줬는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잘 돌봐줬냐면, 그녀는 매일 저녁마다 나를 데리고 산책하러 나갔고, 자, 산책하러 나가다라는 표현이 있죠. 산책하러 나가다. 오케이. 뭐 산책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산책을 위하여 나갔고,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는 저를 목욕시켜줬다. 목욕시켜주다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에게 목욕시켜준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매일 저녁마다 산책 데려가고 목욕시켜주고, 그러니까 잘 돌봐준 거죠. 그다음에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과거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굳이 현재 시제 쓸 필요 없고 그대로 과거 시제 쓰면 되는 언제죠. 네, 그녀는 항상 나와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녀는 과거 시제죠. 항상이라는 빈도 부사의 위치, 뭐 일반 동사 앞이나 조동사 비동사 뒤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 거 보입니다. 나는 가족이 일원이 된 것처럼 느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느꼈다. 이 말이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느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라는 표현도 보이죠. 더 이상 뭐뭐하지, 더 이상 저 외롭지가 않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녀가 가르쳤죠. 포인트란 동사가 가리키다도. 근데 얘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할때 전치사 못 쓴다. The girl pointed at me죠. The girl pointed at me and 당연히 얘랑 맞춰줘야 되겠죠. 자, A를 B로 데려가다가 take A to B죠. Took me to her house. The girl pointed at me. 손가락으로 날 가리키고 and the girl이죠. The girl이 she가 생겼겠죠. She took me to her home. A를 B로 데려가다 take A to B. 나를 미를 to her house로 데려갔대요. 오케이. 어디에서네요. 그녀의 집에서 할때 당연히 S 쓰겠죠. At her home, I was very happy.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자, 돌봐주다라는 거 툭이 와야 될것 같은데 툭이 아니고 케어. 케어가 돌봄이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서 돌보다란 뜻도 되고, 이건 동사로서 했죠. 그러면 돌보다란 동사 cared for me죠. She cared for me so well. 매우 잘이죠. 매우 잘. 매우 좋은 아니죠. 형용사 올 자리가 아니고, 형용사 올 자리가 아니고, 부사 매우 잘 돌봐줬습니다. She cared for me. She took care of me. She looked after me so well. 어떻게 잘 돌봐줬냐? 데리고 나갔대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뭐, 갖고 나가는 거 take out이라고 그러죠. 시제 맞춰서 she took me out이죠. She took me out. 밖으로 내려갔고. 왜? 산책을 위해서 for a walk죠. She took me out for a walk every, 단순명사, every evening. 그냥마다 and. 자, 목욕시켜줬다. gave me a
Bath죠. Give me a bath every Sunday. 시제 과거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목욕시켜줬습니다. She took me out for walk every evening and gave me a bath every Sunda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내가 집으로 되돌아왔을 아 그녀가 집으로 되돌아왔을 때 시제 과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집으로 왔을 때이 말이죠. 학교로부터죠. When she came home from school. 뭐 after school 해도 좋겠습니다만, when she came home from school. 그녀가 학교에서 되돌아왔을 때, when she came home from school, she always played with me. 나랑 놀아줬죠. She always played with me. Always 위치 나시 들어갈 위치죠. 또는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비동사 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마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처럼 느꼈다. 그래서 마치 누가 뭐뭐 하는 것처럼 느끼다 할때 feel like that죠를 쓰는데, 그렇죠? feel like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I felt like that I was 한 부분이죠. 한 부분. I was part of the family and I was alone이 외로운이죠. 혼자 있는, 이제 혼자 있는, alone 혼자 있는. 더 이상 뭐뭐 아니다 할 때, and I was no longer, no more 쓰면 되겠죠. No more alone. 자, feel like 뒤에 그냥 명사만 와도 됩니다. feel like 어떤 것 해도 되고요. feel like that 주어 동사에서 누가 뭐뭐인 것, 명사절을 이끄는 겉 만드는 데 필요하죠. 겉 만드는데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괄호 쳐놓으면 되겠네요. I felt like that I was part of the family and I was no longer alone. 자, 노런 거. 노런 거는 노를 뭐로 바꿔 쓸수 있죠. 노는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노는 not any. not 뭐뭐뭐 any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I was not alone any longer.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I was no longer, I was not alone any longer. 뭐, any more.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I was no longer alone. I was not alone any longer. 오케이. 좋은 행복한 날이 되네요. 오케이. 근데 그 다음 부분. 몇달 후에는 그런데, 맞아. 그런데란 말이죠. 접속부사라고 했죠. 그런데 뭔가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접속부사. 그녀는 나를 신경 쓰지 않는 듯 여기 중요한 거 보이네요. 뭐뭐 하는 듯 보이다는, 뭐뭐 하는 듯 보이다. 뭐뭐 하는 듯 보이다는 뭡니까? seem to 동사원형 쓰죠. 어떤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다. seem to do. 오케이. 뭐 시제 이 seem이 동사니까 seem의 동사를 과거 시제로 쓰면 되겠네요.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고요. 그 다음에 신경, 돌보다가 아니고 신경 쓰답니다. 신경 쓰다. 신경 쓰다는 뭐 돌보다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뒤에 전치사가 달라지죠. 오케이. 그녀는 학업으로 바빠 보였다. 자, 뭐뭐로 바빠 보이다 할때 뭐뭐로 바쁘다 할때 수고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뭐로 바쁘다라는 뭐뭐 하는 듯 보이다 수고는 seem to do. 뭐뭐로 바쁘다는 be busy with 쓰겠죠. be busy with. 근데 여기 꼭 be 동사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 be를 쓰면 그냥 뭐뭐로 바쁘다라는 단정적 표현이고, 여기에다가 감각동사를 쓰면 뭐뭐로 바쁜 듯 보였다. 얘 대신에 감각동사를 쓸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공부 때문에 바빠 보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목욕을 못 시켜줬겠죠. 그러니까 더러워집니다. 점점 더러워지는 거죠. 점점 더러워. 이런 느낌. 서서히 변해가는 느낌일 때는 그냥 어떻다 할 때는 이런 느낌일 때 비동사 쓰는데,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쓰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었죠. 점점 더러워졌고, 그리고 때때로 그녀는 뭐 했습니까? 잊었죠. 잊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을 잊은 거죠. 그녀가, 그렇죠. 나를 밥 줘야 되는데 밥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뭘 느꼈습니까? 외로움을 느꼈겠죠. 오케이.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어느 날 오후에 나는 들었죠. 아, 들었대요. 들었대. 무슨 동사입니까? 이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 누가 뭐뭐하 들었다. 또는 누가 뭐 뭐뭐 하는 중인 누구를 들을 수도 있다. 바로 그거죠. 나는 엄마가 그녀를 향해서 뭐 그녀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녀의 엄마를 들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엄마가 하는 말이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파악 중요하죠. 넌 정말 원했잖아 펫독을. 그러나 넌 절대로 안 돌봐주고 있어. 언제 지금 원했던 건 언제고 안 돌봐주는 건 언제다에 따라서 시제를 맞춰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너는 더 책임감이 있어야만 돼. 이런 표현이죠. 또 책임감 있는 이라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니까 뭘 같이 써서 표현하죠. 무슨 동사를 같이 써서 책임감 가져야 하는데 엄마가 막 뭐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일단 몇달 후에니까 after a few 뒤에 a few 뒤에는 당연히 복수 명사죠. months의 복수요. after a few months. 자, after a few months는 똑같은 표현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a few months later 해도 몇달 후에죠. 오케이, a few months later 또는 after a few months. 그럼 되니까 당연히 however겠죠. 뭐로보는 게다가란 뜻이니까 뭔가 빠트린 말을 더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니까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겠고요. 그런데 she didn't, 자, 뭐뭐 하는 듯 보이다. 아까 얘기했죠. She didn't seem to 도라 했죠. seem to care about me. 자, 돌보다는 care for고요. take care of, look after. care about은 뭐 하다, 신경 쓰다니까. to care about. 여기다 for 쓰면 안 되겠죠.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 네, 그 다음에. 그녀는 시제 과거죠. 어때 보였었다. 그래서 비동사 대신에 감각동사 써서 she looked. 물론 seemed도 됩니다. seem to도만 되는 게 아니고 seem 뒤에 어떤 시 써서 어때 보이다. she seemed busy. she looked busy with her housework. 아, schoolwork. 학교일 때문에 바빠 보였다. 이런 것도 be busy with 또는 뭐 앞에 be 대신에 감각동사 썼습니다. 어때 보였다. look 뒤에 어떤 시는 많이 했죠. look happy, look busy. 바빠 보였다. after a few months, however, she didn't seem to care about me. she looked busy with her schoolwork. Okay, 그래서 I got dirty죠. I got dirty and sometimes she even 시제 맞춰야죠. she even forget 아니죠. forgot이죠. forgot. 오케이, 밥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었기 때문에 이거죠. 만약에 이걸 쓰면 밥을 줬었는데 깜빡했다. 밥 주고 깜빡하고 또 줬다. 이런 뜻이니까 안 되죠. 밥안 줘야 되겠죠. She even forgot to feed me. 그래서 I felt, 제가 외로움을 느꼈죠. I felt alone죠. felt alone. 오케이. 자, 여기 잠깐 더 봐야 되겠죠. 자, 아까 전에 또 get. 가장 대표적으로는 get 뒤에 어떤 시죠? dirty 하면 더러운이란 형용사죠. get 어떤 하면 서서히 점점 더 더러워지다. 근데 점점 변해가다 할때 became dirty, grew dirty, turned dirty. 이렇게 다른다 했죠. 서서히 변해가는 느낌일 때 become, get, grew, turn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오케이, 점점 더러워졌고 and sometimes she even forgot to feed me. I felt alone. 오케이, 어느 날 오후에니까 one afternoon이겠죠. one afternoon. 자, 이거 중요한 거죠. 나는 누가 뭐한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외치 들었다. 시제 과거니까 I heard죠. I heard her mom shout at her. 자, shout at 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전치사 누구누구에게 아까 전에 누구누구를 가리키다 할 때도 point at이었죠. 누구누구를 향해서 소리 지르다도 shout at이겠죠. shout at. 네, shout. 자, 근데 얘 무슨 동사니까 지각동사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엄마를 들을 수도 있죠. 뭐 동명사 말고 뭐 현재 분사 써서 shouting도 가능하겠다. I heard her mom shouting at her. 그 다음에 엄마가 얘기하는 얘기죠. 소리 지른대요. You really 과거에 원했던 거죠? 시제 과거겠죠. You really wanted a pet dog, but you never. 이제 지금 말하는 행동이죠. You never take care of it. You never care for it now. You should, 너는 더 책임감을 가져야만 돼. You should be more. 아, 죄송합니다. You should be more. 책임감. You should be more responsible. Yes. 자, 여기서 이거 말고도 뭐 뭐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다라는 수고도 알아둬야 되죠. 뭐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다 할 때는 be responsible
for 해야 되겠죠. Be responsible for 했습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 여자아이가 변명을 늘어놓죠.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냐? 일단 여기까지 가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말하기를 시간이 없을 뿐이야, 그죠? 그래서 I just don't have the time, mom. 보라 그랬죠. 뭘 보라 그랬어요? 스케줄이요, 스케줄. 스케줄은 스케줄인데 어떤 숙제로 가득 채워진 이것도 중요하죠, 임장도. 아까 전에 뭐랑 비교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 이거 있죠, 이거.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이었죠. 이때는 동물들이 기다리는 행동을 하니까 현재 분사를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수업 시간에도 설명 했지만, 자, fill의 뜻이 채우다죠. 일단 원형이 fill일 건데 채우다란 뜻인데 이 스케줄이 채우겠습니까?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겠죠. 조심해야죠, 이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난 시간이 없을 뿐이에요. 어떤 숙제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죠. 채워져 있는 나의 스케줄 표좀 보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 모양이죠. 며칠 후에 나는, 자, 내가 보냈습니까? 보내줬습니까? 보내줬죠. 그렇죠. 이 집으로 보내줬다. 지금 있는 집으로 보내줬대요. 네, 나의 새 주인은 어떤 할머니다? 저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어떤 홀로 살고 있는 또 나이 많은 할머니시다. 이거 홀로 살 이것도 중요하죠, 이 부분. 이거의 중요한 문법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장 The girl said 이 문장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분사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어떤 할머니냐 여기도 분사로 바꿨을 수도 있죠. 지금은 분사가 아닌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분사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살고 있는 할머니. 자, 그럼 보겠습니다. The girl said, I just don't have the time, mom. Look at the schedule filled with homework. 그렇죠. 숙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스케줄 표를 보세요. 자, 그럼 여기는 왜 비워놨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분사가 있으니까, 분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됐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죠. 그럼 비동사 어떤 형태일지는 얘랑 얘를 보면 되겠죠. 그 말은 시제가 현재고 선행사가 단수니까 단수이고 물체이니까 which is가 생각되는 거고 that is. Look at my schedule, which is filled with homework.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 형태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형태 아니라 했습니다. 스케줄이 채운 게 아니고 채워진 거죠. 아까 전에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이었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동물들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PP형이 아니라 웨이티드가 아니고 웨이팅이라고 했고요. Animals waiting for their new owners. 반면에 여기에서는 채워져 있는 스케줄이니까 PP형. 입장 바뀐 어떤 시 PP형을 써야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며칠 후에죠? 그래서 a few겠죠. A few days later. 같은 표현 after a few days라 했죠. After a few days later. 자, 내가 보낸 게 아니고 보내졌으니까 I was sent죠. I was sent to this house by her mom쯤 되겠죠. 엄마에 의해서 보내졌다. Okay. By her mom이나 뭐 by her 이런 것들이 생략됐겠네요. 행위자가 생략된 수동태고 I was sent 나는 보내짐을 당했어요. To this house 이 새 주인 소개하네요. My new owner 이제 팩트죠. My new owner is an elderly죠. 엘더리 워먼은 워먼인데 어떤 후 단순해요. Who lives alone 홀로 사시니까 who lives alone. 이 과의 단어에 alone이 무지하게 나오네요. My new owner is an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자, 여기에 홀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홀로 살고 있는이니까 who lives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 who lives 대신에 living을 쓸 수도 있겠죠. An elderly woman living alone.
An elderly woman who lives alone. 예, 현재 분사로서 어떤 살고 있는, 혼자 살고 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 형태. Who lives 대신 쓸 수도 있겠죠. Lives alone. Living alone. 예,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 주인이 좋았죠. 할머니께서 좋은 분이셨나 봐요. 운 좋게도 그녀는 나를 그냥 돌봐준 게 아니고요. 잘 돌봐줬대요. 잘 돌봐줬고, 그리고 또 그녀는 나를 어찌 사랑한다? 많이 사랑한대요. 많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제 공원에 산책하기 위하여, 자, 산책하러 가다라는 수고 뭐 많이 쓰이는 거죠. 산책하러 가다가 모였고, for a walk죠. Go for a walk. 그 다음에 몇몇 아이들이 와서 어디 왔냐면 내 가까이 온 거죠. 내 가까이 와서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조르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조르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요청하다라는 수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A에게 B를 요청하다라는 표현인데요. Ask A for B죠. A에게 요청한다, 뭐 해달라고, B를 구해달라고라는 수고입니다. Ask A for B. 예, 뭔가 애들이 막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난 떠올랐죠. 난 생각이 났단 말입니다. 시제가 과거겠죠. 생각했다, 뭐뭐에 대한 생각을 하다 그거죠. 생각했다, 누가? 소녀는 소녀.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 긴 머리를 갖고 있는 소녀가 머리에 떠올랐대요. 자, 여기 시제들 가지고 문제 낸 겁니다. 이거 이 문제 이 부분. 그래서 그녀는 자랐을까? 무슨 시제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그녀는 자라는 행동을 완료했을까? 그래서 무슨 용법의 완료적 용법의 현재 완료를 써야 할 표현이죠. 그녀는 다 자랐을까? 그 다음 부분. 그녀는 잘 지내는 이 뻔하죠. 이거 이건 진행형이죠. 이건 진행형. 그녀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운 좋게도부터. 운 좋게도는 뭡니까? Fortunately죠. Fortunately 같은 말은 luckily가 있죠. Luckily, fortunately, she takes 잘 돌봐줬대요. 그녀가 해줬대죠. 여기에 care가 명사죠. 명사.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where이겠어요? 굿이겠어요? She takes good care of me and she loves me a lot. 자, 많이란 뜻이니까 much 되죠. She loves me much. 자, 이 부분 다르게 조금 바꿔볼게요. She takes good care of me는 she 그녀가 돌봐준다. She cares for 누구? me 어떻게죠? 이번에 어떻게? well 하고 갔죠. She cares for me well. She looks after me well도 되겠죠. She looks after me well. She cares for me well. She takes good care of me. 여기 well 들어가면 안 되겠죠. care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고요. 이때는 well이 어찌 돌봐준다? 부사 와야 될 자리니까 부사 형태 써야 되겠죠. She cares for me well and she loves me a lot. 오케이. 그래서 산책하러 갔다 시제가 보니까 We went for a walk in the park yesterday. Some kids가 왔죠. Came. 내 가까이에. Near me. 내 곁에 와서 누구에게? A에게 애완동물 사달라고 요청하다 시제 과거니까 they가 생략됐고요. Some kids가 생략됐고요. And some kids asked their parents for a pet. 아까 얘기했죠. A에게 B를 청하다. Ask A for B. Ask their parents for a pet. 오케이. 그 순간, at that time. 그렇죠? 떠올렸죠. 생각난 거죠. 시제 과거니까. I thought of, think of 아시죠?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응, 거린 어떤 with long hair. 긴 머리를 갖고 있는 소녀가 떠올랐다. I thought of the little girl with long hai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다 완료적이랬죠. 그래서 has she PP죠. Has she grown up? 뭐가 자랐을까? 어렸댔을까? 지금 잘 지내는 중일까? Is she doing 어떠냐? 어찌야? 어찌 하고 있는 중일까죠? Is she doing well? 부사 와야 될 자리죠. Is she doing well? 오케이. 그래서 본문 잡고 왔고요. Before you leave, be 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할 부분인데요.
네, 내용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내가 친구들과 야구를 자, 이거 눈중이죠, 이거. 눈중이었을 때 공이 날아갔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느낌, 진행형이라 했죠. 노는 중이었을 때 공이 날아갔다는 표현에 이렇게 쿡 찍는 표현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건 진행형, 야구로 하는 건 진행형, 그 다음에 날아간 건 단순 과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고 있었을 때 공이 어디로 날아갔냐 하면은 누구의 뭐에 이웃의 뜰로 날아갔죠. 이웃의 이웃이란 단어 스펠링 아냐 궁금해서 선생님이 문제 낸 거죠. 이웃의 뜰로 날아갔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 자 이거 중요하게 보이 이런 표현 중요합니다.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이란 뜻이죠.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한 남자가 밖으로 나왔죠. 예, 그래서 그녀 그 사람 뭐였다? 주인이었죠. 주인인데 그 집의 주인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친구 몽땅 다올 있으니까 무슨 명사 이거죠. 모든 친구들이 runaway 달아나다 과거 달아났다. 나는 나 내가 남겨둔 겁니까? 남겨짐을 당한 겁니까? 내가 남겨짐을 당한 거죠. 시제 과거고요. 내가 남겨졌다. 어찌 혼자서 남겨졌다. 예, 근데 이것도 나오네요. F 시작하는 거. L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운 좋게도 그는 카인드맨이었다. 그렇죠? 그는 나에게 줬죠. 그렇죠? 그는 나에게 되돌려줬대. 되돌려준 거죠. 그 공을 어떻게 아주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거 중요하죠. 그의 미소를 지으면서 돌려줬다. 자, 그러면 여기로 가서 내가 친구들과 야구하는 중이었을 때죠. 그래서 when, as도 되는 거 아시죠? As I was playing baseball, 야구 종목, 운동 종목은 더안 쓰죠. 악기는 덜 쓰지만 when I was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the ball 한 행동 이거죠. 날아갔다. 시제 과거 이게 the ball fly의 과거 flew into our neighbor's yard. 그렇죠. Flew into a neighbor's yard. When I was playing baseball with my friends, the ball flew into a neighbor's yard. 자, 이거 무시무시하게 생긴. 자, 무서운. 겁주는 뭐예요? 겁주는 scary죠. 그다음 보이는 look이죠. 그러면 look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scary 대시 꼭 써야 됩니다. A scary looking이죠. A scary looking man came out죠. A scary looking man came out. He was the owner of the house. 네, 요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무서워 보이는. 맞습니까? 피곤해 보이는 뭐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Tired looking 하면 되겠죠? Scary looking man came out. He was the owner of the house. All my friends, ran away. 자, 내가 남겨둔 게 아니고 남겨둔 걸 당했으니까 수동태. I was left alone. Okay, 운 좋게도, fortunately. He was a kind man. He gave me 되돌려줬으니까 he gave me back the ball. 자, 크게 미소 지으면서 with입니다. With a big smile. 그러니까 he gave me back the ball with a big smile. 전치사 with 중요하고요. 오케이. 다행이었네요. 다음 writing workshop one A의 왕, I'm looking for the owner. 저는 주인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뭐 애완동물 입장에서 쓴 글이겠죠? 아, 애완동물 입장이 아닌 것 같더니, 그쵸? 뭐길 잃은 녀석을 찾고 주인 찾는 중이네요. 그래서 내용 파악. 나는 11월 20일 날, 이거 캘린더 타임이죠? 그쵸? 캘린더 타임 이렇게 전치사 못 쓴다 그거 알아야겠죠. 고양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디서네요? 보람시장 근처에 있는 상자 위에서 우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이겠죠. 울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것은 어디에? 목 주변에죠. 목 주변에 무엇을 이름표를 갖고 있었다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이름은 루시다 이죠. 여기는 요 앞에 문장은 과거인데 이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이름이 루시라는 거 팩트고요. 그러니까 몸은 희고 눈의 색깔은 노랗다는 거죠. 이거 다 사실이니까 현대 시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죠. 나는 그것이 대략 한 살이라는 것을, 그렇죠. 그것이 대략 한 살이다라는 말을 다짜 떼버리고 이라 는 것을 생각한다. 나는 지금 그것을 돌보는 중이다. 진행형이겠죠. 돌보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부분 해석을 일부 뺐습니다. 당연히 만약 저 그것에 무엇을 아신다면이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단지죠, 전단지. 전단지니까 주인 찾는 거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곳의 주인을 아신다면 전화 또는 이메일 해주세요. 이러고 있겠죠. 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found it, 죠? 찾았죠? Cat. 언제죠, 언제? I found a cat on 이라 했죠, 이거. 몇 월, 며칠 날에 할때 전체 on 이라 했습니다. I found a cat on November 20th. It was, 울고 있는 중이었죠. It was crying. 어디 위에서? On a box는 box인데 어떤 보람상가 근처에 있는 near Boram Market죠. It was crying on a box near Boram Market. Okay. It had a, 이름표죠. It had a name tag죠. It had a name tag 어디에? Along its neck. 목에 이름표가 있었대요. 이름표가 있으니까 이름을 알수 있죠. 그것의니까 당연히 이거죠. Its name is Lucy. 색깔은 흰색이죠. It is white. 그 다음에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니까 이시죠. 팩트죠. 팩트. It has yellow eyes. It is white and it has yellow eyes. 그 다음에 I think. 나이를 추측하고 있죠. I think that. 생략했고요. I think that it is 대략이죠. 대략. 대략 about. Around죠. It is about around 1 year old. 돌보고 있는 중이죠. I'm taking care of it now. Okay. 만약 주인을 아신다면, if you know its owner, please call or email me. Phone 013-2573-9471. Email sorahan.nmail.com. 연락할래요? 그 다음 부분, Writing Workshop P1. 오케이. 자, 여기는 일부러 해석 없이 해놨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제목이 뭐가 어울리냐는 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이게 뭐에 대한 얘기, How to be니까 되는 방법이죠. 그렇죠. 뭔가가 되는 방법이죠. 개주인이 되는 방법이네요. 개주인은 개주인인데, 어떤 개주인이 되는 방법일까, 이거죠. 자, 그럼 읽고 이게 어떤 개주인이 되는 방법인지 여기 이제 또쭉 하고 나서 여기 채워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 또 개를 기르기를 원하신다면 의무사항이네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많은 일 뭐요? 이렇게 물을까봐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거 to가 있는 해야만 한다죠. 밥 줘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것에게 밥 줘야만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데려가야만 된대요. 그렇죠? 이것을 산책하기 위해서, 산책하는 것을 위해서 매일마다 데리고 나가야만 한다. 그렇죠? 매일마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데리고 가는 거죠, 이거. 데리고 가야만 한다. 여기에 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의 말이 생략됐겠죠, 여기는. 그다음에 넌또 해야만 한대요. 그렇죠? 그것을 목욕시키는 거죠. 목욕시키는 거. 그리고 또뭐 해야만 한다? 잘라야만 하죠. 여기도 뭐가 생겼죠. 매주마다 미용을 시켜줘야 된대요. 뭐 사실 매주마다 미용을 시킬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에 뭐 매주마다 목욕은 시켜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아플 때죠. 그것이 아플 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시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이 아플 때 언제? 그것이 아플 때 너는 그것을, 그렇죠? 어디로 데려가야 되겠어요? 수의사한테 데려가야만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놀아주는 것. 뭐 네가 해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마세요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어떤 형태겠죠. 의아도 묻지 마라.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당신 만약 당신이 이런 일들을 저 뭐를 가지고서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으로 이 말이 사랑으로 할수 있다면 너는 뭐가 될수 있다? 좋은 주인 될수 있어. 뭐 좋은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있는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빈칸 채워 보겠습니다. If you want to 자개 기르다가 뭐야? 개 기르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keep a dog 있습니다. keep a dog. If you want to keep a dog, raise도 가능하겠지만 본문에 keep a dog, keep a dog이란 keep a pet 이런 표현 알아두시고요. If you want to keep a pet, you should do many things. 의무사항이죠.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for example, for instance 둘다 예를 들어줘. 그래서 너는 해만 한다죠. You have to feed it. So you have to feed it. You need to feed it. You should feed it. You must feed it. And take it. 데리고 가는 거니까. And you should take it. You have to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You have to take it for a walk every day. You also have to 목욕시켜야 되는 말이고. You also have to give it a bath. You also have to give it a bath, and you also have to cut its hair every week. 자, 여기 보면 매일 해야 할 일과 매주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할 일은 밥 주고, 그 다음에 take it for a walk, 산책시켜주고, 매주 해야 할 일은 give a bath, cut its hair.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거는 어떤, 그 다음 부분은 어떤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죠. 그래서 when it is sick이죠. When it is sick. 시간의 구체적인 현재 시제로 대신하고요. You should take it. 저 A를 B에게 데려가다 할때 전치사 그거죠. You should take it to an animal doctor. A vet 같은 말이죠. You should take it to a vet. You should take it to an animal doctor. 놀아주는 거 잊지 마. Don't forget to play with it. 그 다음, if you can do all these with love. 사랑으로 with love. If you can do all these things with love, you can be a good twin owner. 됐습니까? 뭐 또는 얘 대신에 you can be a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일을 다 하면 책임감 있는 거죠. You can be a with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responsible. You can be a responsible owner.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주인이 되는 방법, how to be a responsible dog owner가 제목이었습니다. 책임감에 있는 dog owner.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책임을 지다라는 수거, be responsible for였죠. 자, wrap up 8 to 9. 내용 파악. 내딸 줄리는 애완동물을 원했죠. 그래서 애완동물을 원한 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나는 저 A를 B에 데리고 간 거죠. 시제 과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했다? 발견했죠. 귀여운 개를 발견했대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골랐고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데리고 왔죠. 오케이. 그 다음에 처음에는 줄리가 애완동물 원했던 그러니까 마이 도로의 이름이 줄리죠. 줄리가 그것을 돌봐줬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난 후에죠. 몇달 지난 후에 그런데 접속부사 그녀는 이거 더 이상 안 했다는데 not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더 이상 돌봐주지 않았다. 더 이상 돌봐주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더 이상 돌봐주지 않았다.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자, 일단 우리말 보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애완동물을 돌봐주라는 것을 말했다죠.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다 하는 그 구조죠.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가 바쁘다고 말했대죠. 그녀는 그녀가 바쁘다라는 것을 말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또 이어지죠. 바쁘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새 주인에게 보냈다. 내가 보낸 거죠. 내가 보내준 게 아니고 이건 능동적이죠. 내가 주인에게 보냈대요. 줄리는 그 개에 대한 책임이 없었으며 그리고 나는 뭘 느꼈어요? 그쵸, 유감스러운 마음을 들었죠. 뭐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유감을 느꼈다. 잠깐 채워보겠습니다.
wrap up. My daughter Julie wanted a pet, so I took her to the pet store and we found cute dog.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원인과 결과니까 thus, set of four, as a result, for the reason 다 되죠. 그래서 so I took her to the pet store and we found a cute dog. 그래서 we 골랐죠. 고르다 과거 we chose, choose의 과거 we chose it and bring의 과거죠. brought죠. brought it home. we chose the cute dog and brought it home. 자, 처음에는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at first.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입니다. 처음으로. 이건 경험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처음으로 뭐 해봤어? 할 때, for the first time, I went there. 뭐 처음으로 거기 가봤어. 이런 거할때 쓰는 거지. 처음에는이라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at first죠. at first.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니까 여기 안 되고요. 처음에는 at first, Julie took care of it죠. cared for it. 그 다음에 after a few months 하고 갔죠. after a few months later, however, she didn't took care of it. 더 이상 아니다. she didn't took care of it any longer. 하면 되겠죠. anymore. she didn't took care of it any longer. 그렇습니다. 뭐이 any longer 대신에 any more를 쓸수 있겠죠. She didn't take care of it anymore. 자, not any는 no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she no longer 하면 되겠죠. She no longer. She no more took care of it. 이번에 took이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시제 과거니까. Didn't take care of it anymore. She no longer took care of it. 더 이상 돌봐주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할때 쓰는 건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당연히 뭡니까? Tell A to do.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이죠.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 시제 과거니까 I told her to take care of her pet, but she.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뭐뭐라 는 것을 말하다 할때 말하다는 said죠. She said that이죠. She said that she was busy. I told her to take care of her pet, but she said that she was busy. 그렇습니까? 그래서 so, thus, therefore, as a result, for the reason. 내가 보냈죠. 내가 보내진 거 아니죠. I sent죠. I sent the dog to a new owner. 세 줄이 되게 되었대요. I sent it to a new owner. 자, 이거 I sent a new owner. 이걸 사형식으로 바꾼답시고 I sent a new owner it 안 된다 했죠. 뭐일 때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I sent a new owner it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해서 반드시 사형식이 아닌 뭐로만 가능하다? 삼형식으로만 가능하니까 I sent it to a new owner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I sent it to a new owner. 그래서 줄리는 책임감이 없었죠. 그게에 대한 줄리 자, 그거죠. 뭐뭐에 대한 책임을 가지다가 be responsible for니까 not also 줄리 was not responsible for the dog and I felt sorry for the dog. Sorry for. I felt sorry for the dog.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